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는 가춘표입니다. 저는 지금 이탈리아 피렌체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으로 미국에서 취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비자 문제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오늘은 미국 취업에 있어서 염두에 둬야 할 비자에 관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경우라면 선택적 실무 교육 OPT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OPT는 일반적으로 F1 학생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종에서 최대 12개월, 특정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H1B 비자는 공학을 포함한 특정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비이민 취업 비자입니다. 미국 고용주는 H1B 비자 신청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 비자를 얻는 것은 연간 한정 쿼터와 구체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석박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첨하기 때문에 고학력자들이 아무래도 학사 졸업자들보다는 그나마 취업비자를 쉽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박사과정 중에 고학력자 전문 이민이라 불리는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실 분이라면 박사과정 1, 2년 차부터 NIW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은 외국인 후보자를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프로세스는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직장을 찾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인턴십, 외국인 후보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고용주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면 후원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특별한 공학 분야 전문가라면 H1B 비자 외에 다른 비자 유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했던 애플의 경우 만약 H1B 비자 취득에 실패할 경우 특출한 역량이나 성취를 가진 개인을 위한 비자인 O1 비자를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자에는 특정 요구사항과 자격기준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나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줄 좋은 고용주를 만나야 합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 이민 정책과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비자 옵션과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데이트나 변경 사항에 대해 최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공식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얻기를 추천합니다. 비자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취업을 위해 고용 기반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특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고 공학 전문가로서 미국에서의 취업을 위해 가능한 비자 옵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대학원과 해외 취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댓글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